후지필름 엑스프로2의 앱 어시스트, 즉 MF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표준 그리고 디지털 분화 이미지 모노크롬 컬러로 설정할 수 있으며,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에서 흰색 저고, 빨간색 저고, 파란색 저고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표준에서 MF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중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초점을 확대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디지털 분화 이미지는 엑스프로1에서 탑재되지 않았지만 엑스프로2에는 탑재되어 모노크롬 컬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모노크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노크롬 했을 때 중간에 사각형이 생기게 되며 이렇게 분할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. 분할 이미지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.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스플릿이 나뉘게 되며 좀 더 컬러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에서 역시 어느 정도 피사체의 색감을 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하게 초점이 맞춘 모습입니다. 다음은 포커스 피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흰색 고로 먼저 설정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. 흰색 고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두드러져 보이게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며, 보다 시각적으로는 빨간색 또는 파란색을 했을 때 더욱 정확하게 초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역시 확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초점을 맞은 부분에 색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파란색 역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란색 역시 이렇게 색감이 파란색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됩니다. 또한 AL을 누르게 되면 인서트 초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특징입니다. 또한 수동 조작 중에 AF, AF, 풀타임 매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오프를 통해 수동 조작 혹은 AF 등을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.